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우연하게도 텐짱타임 마저굴에 잡혀들어갔으며 하마터면 모가지가 날아갈 뻔했었죠. 하지만 이 텐쇼펑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은 쉬어가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 쉬는 건 쉬는 건데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였답니다. 왜냐면 텐쇼펑이 아직도 그 짱조리니 좋다고 지금도 끓이는 거였으니 말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잘생긴 것도 죄가 되었었는데요. 텐쇼펑은 대놓고 눈가리를 살살 돌리면서 요 꼬리를 살랑살랑 쳐대는데 이 짱조린은 너무나도 불편하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짱조린이 쬐서해하면 이 텐쇼펑이 뒤에서 척 지키고 있었던 텐다 야토가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는데요. 이 텐다 야토한테 잘못 걸리면 한 주먹에 즉사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여 짱조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뻘쭘해 있는데 드디어 텐쩡 타이마적대 강바즈 텐위번이 나서는데요. 아우야 그 말이다. 그거를 어떻지? 네 생각엔 그래 어떠야? 예? 이렇게 떨떠름 얘기를 하여서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저 어르신 금방 무슨 말이에요? 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짱조린이 얘기하자 텐위번은 아우야 사실 나의 여동생 텐쇼펑 말이다. 네가 어떻게 좀 데려가라. 어? 너 아니면 시집 안 간다고 저렇게 나대고 있는데 나를 어떡하냐? 내가 아무리 이름 있고 이 출중한 신랑감들을 소개해 주려고 해도 아이 먹힌다야. 그러자 짱조리는 어르신, 어르신이 마음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을 하였고 딸까지 하나 있는 몸입니다. 어르신이 말대로 하려면 내 집사람을 쫓아내고 텐쇼펑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 텐쇼펑이 성질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 육신 먹은 친오빠도 그렇게 사정없이 막 패대는데 만약 결혼하게 되면 저도 그 꼬라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이야 받은 대로 어르신이라면 텐쇼펑 같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텐위번도 그날 일이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요. 야야 내는 이제 더 이상은 모르겠다.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내 한마디만 충고를 더 해주지. 텐쇼펑은 말이다 이제껏 지가 갖고 싶은 거는 이 하늘이 두 조각이나도 무조건 갖고 마는 스타일이었다. 만약에 도저히 못 가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상상은 너절로 해라.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말고 에? 부디 살아서 돌아가기를 바랄게. 에? 무슨 뜻입니까 어르신? 무슨 뜻이에요? 짱조린이 되려 물었지만 이 텐위번은 그냥 부랴부랴 떠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린은 별아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잠깐만 다시 보자. 갖고 싶은 걸 못 가지게 되면 뭐 어떻게 한다고? 뭐 죽이기라도 할까? 아니지 아니지 내랑 텐쇼펑은 이 남녀 의형제를 맺은 끈끈한 사이인데 그럴 리가 있겠나? 에라야 그거야 말도 안 된다. 근데 왜 이리도 찜찜하지? 그러한 짱조린이 머릿속에는 그가 텐쇼펑을 러시아 놈들한테서 살려줬을 때의 그 상황이 떠오르는데요. 텐쇼펑은 짱조린이 권총을 빌려서 그 러시아 놈들이 소중히 대고 다다당 하고 갈겼잖아요. 그리고는 그 놈들이 피가 다 빠져서 이 죽어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었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내는 텐쇼펑이 의형제인데 내한테는 그럴 리가 없겠지 라고 짱조리는 자기 위안을 해대는데요. 하지만 이때 그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였답니다. 그건 바로 텐쇼펑이 뒤에서 항상 지키고 있는 이 불곰 같은 여자 텐다 야토였었는데요. 그 엄청난 괴력이 텐다 야토는 텐쇼펑한테 무조건 충성인데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이 텐쇼펑이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네 상상도 하기 싫겠죠. 그러자 짱조리는 더 이상은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파 이완 쭈파 완이라고 이 만일이라는 게 그렇게도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 짱조리는 자신이 짐을 잘 싸고는 이 말을 조용하게 끌고 나와서 이랴짜 하고 도망을 가는데요. 역시 이 여자는 믿을 게가 못 되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수확한 산지고로 달려가서 그 양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떠나는데요. 하지만 큰 길에는 이 일본 놈들과 러시아 놈들이 살판치고 있으니 계속하여 못 다니고 이 오솔길들만 고집하여 갈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돌고 돌아서 별하별 이상한 곳을 다 지났다고 합니다. 이날 그는 우연하게도 쇼왕자토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는 이곳을 처음으로 지나게 되는데 사람도 아주 많고 북적북적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짱조리는 다리도 좀 쉬울 겸 이곳에 잠깐 있으려 하는데요. 그는 한 음식점에 도착하고는 그 공무원한테 자신이 말을 맡겼다고 합니다. 야야, 내 말한테 제일 좋은 사료로 먹여라. 어? 이건 팁이다. 짱조리는 통이 크게 이 동전 몇 개를 팁으로까지 날리면서 그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요리 몇 가지를 시키고는 뜨끈뜨끈한 차를 한 잔 쭉 마시는데 말입니다. 근데 저쪽에 웬 남자가 자기를 계속하여 지켜보고 있는 거였었는데요. 짱조린이 그쪽으로 쳐다보자 이놈은 키가 너무 크지는 않았고 옷은 뭐 너무 잘 차려입은 건 아니었지만 아주 깔끔하게 정비해 입은 놈이었는데요. 옷차림은 그냥 그렇게 평범했었는데 이 눈동자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짱조린이 들어올 때부터 항상 뚫러지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짱조린이랑 눈이 마주치자 빙그레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린도 함께 인사를 하면서 그 둘은 합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형씨, 아까 왜서 그렇게 나를 뚫러지게 쳐다본겨요? 왜? 내 생김새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루? 짱조린이 묻자 이 젊은이는 하하하하 맞소이다. 내 비록 나이가 너무 많지는 않지만 이 웬만한 관상은 조금 보거든요. 근데 이 형씨처럼 환한 관상은 내 처음 본단 말이요. 혹시 이름을 어떻게 쓰시오? 호는요? 네, 그 시절에는 이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 외에 사회에서 불리는 호칭이 따로 있었는데요. 내 성씨가 짱이고 짱조린이라고 부르. 근데 이 시골 촌놈이라 보니 아직 호는 없어. 라고 짱조린은 멋쩍게 웃는데요. 그러자 이 젊은이는 형씨, 사람 인생에서 이 이름 석자만큼 중요한 게 또 없어. 이 호라는 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보충해줘서 더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지. 내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형씨 호를 하나 지어줄까 하는데 형씨 생각엔 어떻소? 그러자 짱조리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기대를 하는데요. 자 형씨, 형씨 그 손금을 한번 봅시다. 이 젊은이는 짱조리니 손금을 척 보더니 역시 이거 큰 인물이 될 사람이구만 이거. 자, 선생님이 호는 비가 온다는 위자에다가 그걸 막아주는 정자인 팅자를 쓰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짱위팅 어떻습니까? 그러자 짱조리는 짱위팅? 짱위팅이라. 오, 이거 아주 입에 착착 들어붙는구만. 좋소, 여봐라. 거기 술상을 한 잔 거하게 차려올려라. 내 이 나이 친구와 함께 제대로 한 잔 해야 되겠구나 야. 네, 그러자 이 젊은이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는 왕용짱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하는데 이 나중에 짱주어린 어르신이 제가 필요할 때 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 자 그럼 이만. 왕용짱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부랴부랴 떠나는데요. 그러면 이 사진까지 제대로 남아있는 걸 봐서는 이 사람도 웬만한 인물은 아니겠죠. 그럼 이 사람은 대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큰 세력들 간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론 이 탕알후 같이 용맹하고 지휘를 잘하는 대장군도 필요하겠지만 이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게 승자인데 이 왕용짱은 짱조린이 뒤에서 돈을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짱조린이 나중에 여러 군벌들이랑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이 왕용짱의 도움이 제일 컸었는데요. 그 시기 사람들은 왕용짱을 경영의 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왕용짱은 낙후하기로 유명한 동북 삼성에서 석탄 채굴업과 화학 공업 등 여러 가지 산업들을 발전시키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랍니다. 그로 인하여 청나라 시기에 제일 낙후했었던 이 동북 삼성을 불과 몇 년 만에 제일 부유한 지역으로 탈바꿈시킨 게 바로 이 왕용짱이라고 합니다. 하여 그 힘을 빌려서 짱조리는 이 동북 삼성을 넘어서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거랍니다. 그러한 큰 인물을 짱조리는 바로 이런 허술한 찻집에서 우연하게 알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 왕용장은 짱조린한테 호만 지어주고는 부랴부랴 떠났다고 합니다. 뭐나 때가 있는 법이라고 아직은 그가 나타날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짱조린은 아쉽지만 왕용장을 보내주고는 찻집에서 나오는데요. 오늘따라 부처님이 날이어서 이곳에서는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앞에는 이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몰려 있었으며 뭔 꽹과리를 불고 북을 치는 소리까지 들려오는데요. 보나마나 저곳에서는 지금 서커스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겠죠. 그 시절에는 그러한 구경을 하기도 참으로 어려웠으니 짱조린은 가서 구경을 해보기로 마음 먹는데요. 그러자 그쪽에서는 이 알코올을 입에 품고 푹 하고 불을 내뿜고 이 칼이며 창들을 갖고 무술을 막 해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서 와와 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린도 한참 동안을 그걸 넋을 잃고 구경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곁에서 구경꾼들은 동전 한 입 두 입씩 던져줬는데 그걸 받아지는 서커스단 단장은 멋쩍은 웃음을 띠는 거였답니다. 이 많은 서커스 단원들이 이렇게도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밥 한 끼 값도 안 나오니 말입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백은 열냥을 훌 던져주는데요. 어? 이거 백은이 아이가 이거 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후원해주지? 서커스 단장은 그 짱조린을 향하여 연속 굽신굽신거리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 밑에 애들을 비켜라 하고는 자기가 직접 한 기술을 보이는 거였답니다. 서커스 단장은 나무 막대기로 무술을 막 해대는데 역시 그 기술은 서커스 단장답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한참 물이 올라서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콱 집어드는데요. 저거 뭐지? 단장이 뒤에서 웬 덩치 좋은 러시아놈이 척 나타나더니 그 날아다니는 단장을 확 잡아서 낚아채는 거였답니다. 이어 그 단장이 휘두르고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여다가 다리로 콱 내리까서 꺾어버리는데요. 그리고는 하하하하 하면서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할 러시아 언어로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후 뒤에서 또 6명이 이 코가 높은 러시아 놈들과 한 중국 앞잡이 놈이 인파를 뚫고서 들어오는데요. 어이 어이 니네 뭐냐? 어?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서 생쇼를 하고 있는 건데? 러시아 앞잡이 중국놈은 그 러시아 놈들이 얘기를 번역해주면서도 으쓱해 있었는데요. 그러자 이 금방 튕겨나간 서커스 단장은 억울한 듯 일어서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바로 여기 단장인데요. 저 이제 20년 동안 서커스 생활을 해왔는데 그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러자 이 앞잡이 놈은 그건 전에 청정부일 때 했던 소리고 지금은 누구 천하야? 이 러시아 어르신들이 천하가 아니겠니? 장사를 계속 하겠으면 백은 20냥을 내놔라. 빨리빨리. 네, 벼룩이 간을 빼먹을 놈들 같으니라고. 이러한 서커스단이 어디 그럴 큰 돈이 있겠습니까? 다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왜? 돈이 없니? 그러면 여기 돈 되는 거 저 말이랑 다 내놔야겠네. 오호, 특히 저 뒤에 하얗하얗고 저 뽀샤시한 어린 말을 말이다. 네, 이놈들이 얘기하는 건 서커스단 중에 젊고 어린 여자 서커스였었는데요. 이 러시아놈은 대뜸 뛰어가더니 그 여자아이를 와락 집어서 어깨에 확 메는 거였답니다. 그리고는 하하하하 하면서 떠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뭐야, 그러한 짓거리를 보고도 이 서커스 단원들이 어떻게 참겠습니까? 다들 그 자신들이 검과 창들을 들고는 놈들 앞을 가로막는데요. 어라? 뭐야, 이놈들 이거 양민인 척 하던 게 이제야 본 모습을 내놓는구만. 그러면 죽어도 내 탓을 하지 말래. 이 앞잡이 놈은 몸에서 권총을 빼드는데요. 네, 제 아무리 칼과 창을 잘 다루는 서커스 단이라 할지라도 이 권총 앞에서 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어 땅땅땅땅 하고 연속으로 이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에? 이 서커스 단원들은 멀쩡했고 이 러시아 앞잡이 놈과 그 곁에 러시아 놈들 3명이 아이쿠 하고 꼬꾸러지는 거였답니다. 네, 왜냐면 그건 이 앞잡이 놈이 쏜 게 아니고 그걸 보다 못한 짱조린이 이 뒤에서 쏜 거였으니 말입니다. 이 짱조린이 총은 속사포잖아요. 한 번에 총알을 이 20방을 날릴 수 있어서 생각 같아서는 7명의 러시아 놈들을 한 번에 모두 다 걸러보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놈들 곁에는 다른 구경꾼들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빗나가기라도 하면 이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 막 쏘지는 못한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이 겨우 살아남은 4명의 러시아 놈들은 달랐다고 합니다. 이놈들은 평민 백성이 목숨이고 뭐고를 신경도 안 쓰는데요. 반응을 하자마자 곁으로 숨으면서 그 총
총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당당당당 하고 그냥 마구마구 난사를 해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뒤로 막 후퇴를 하면서 막바다 당당 하고 쏴대는데요. 하지만 이 혼자서 어떻게 네 명이 러시아 군인들과 상대가 되겠나요? 짱조리는 안 되겠으니 계속하여 후퇴를 하면서 반격을 해 나가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연속 며칠 동안 이 쉬지도 못하고 달려던 짱조리는 이제 체력이 바닥나서 휘청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그걸 발견한 네 명의 러시아 놈들은 뭐라고 귀성을 지르면서 막 뛰어오면서 난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앞으로 그냥 푹 하고 거꾸로 지는데요. 아이쿠. 짱조리는 인생은 이제 이걸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땅땅땅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이 네 명의 러시아 놈들이 보기 좋게 쓰러지는 거였답니다. 네, 그쪽에서는 20명의 우람진 덩치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요. 이어 위위위 야, 자 뭐야 자 혼자서 이 네 명의 러시아 놈들과 맞붙었다고? 야, 그놈 그거 배짱 하나만은 죽이네. 놈을 바로 눕혀봐라. 대체 어떠한 놈이길래 이리도 큰 사고로 치고 다닌다냐? 이 부하놈은 그 앞으로 푹 꼬꾸러진 짱조리는 반듯하게 눕혀놓는데요. 에? 뭐야? 아우야? 이건 내 아우 아이가 이거? 하하하하. 야, 니놈은 어떻게 왜 마적대도 아닌 놈이 우리 마적대보다도 더 큰 사고 치고 다니냐? 네, 그러면 이 익숙한 목소리와 익숙한 말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